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 네 앞에서만 이런다니까. 이건 널 사랑하면 안 돼 part 2. 난 매번 이런 사랑들 뿐이군.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송유입니다. 저는 지금 바퀴벌레랑 씨름을 하다 와가지고 너무 땀이 많이 나서 더워 죽겠어요. 바퀴벌레 진짜 싫어. 아니 진짜 요만한 애기 바퀴벌레가 있길래 비커로 이렇게 막았는데 그 비커 그 틈새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비커 컵으로 그냥 찢었어요, 바퀴벌레를. 처리는 못하고 이제 가둬놓긴 했는데, 짜잔! 요거는 더마토리의 레티날 패드예요. 레티날이라는 성분 자체가 정말 데일리 케어로도 잘 쓸 수 있게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발전했다고 느낍니다. 그냥 스티커처럼 붙어요. 이 밀착력이 미쳤어. 이게 좀 다른 재질인가? 진짜, 진짜 미쳤어요. 이 그냥 스티커예요, 스티커. 제가 머리를 어제 감았거든요. 전날에 감고 자면은 이렇게 볼륨이 생겨서 좋아요. 데이트 갈 때 하기 좋은 그런 메이크업, 간단하고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막 인스타나 유튜브에 잠깐잠깐씩 그 남자친구를 노출을 해서 그런지 되게 인스타 우물이나 이럴 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첫 만남 썰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눈썹 탈색을 했는데 글쎄 눈썹이 연해지니까 좀 이게 신생아가 된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크림 타입이었는데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튜브 타입이 나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냅다 구매를 해버렸어요. 이게 진짜 화장 전에 바르면 진짜 좋아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검은 색깔 원래 눈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저는 이런 요즘엔 수분 선크림을 좋아해요. 엄청 이렇게 기초처럼 발리는 선크림으로 이렇게 가볍게 발라줍니다. 되게 촉촉해서 화장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크림까지가 기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톤핏 선쿠션이고요. 톤업이 되는 선쿠션이에요.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톤업 제품들 하면은 너무 베이지 빛이면 좀 이렇게 화사한 게 좀 아쉽고 너무 핑크 빛이면은 약간 커버력이 아쉽잖아요. 근데 얘는 좀 적당한 핑크 베이지 톤이어가지고 이게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 컬러가 엄청 예뻐가지고 저는 바쁠 때 이거를 그냥 파데프리로 대신해서 쓰는데요. 그냥 선크림부터 베이스까지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발라주면 돼요. 이게 얼굴빛이랑 묘하게 섞이면서 이렇게 약간 뽀얗게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를 되게 뽀얀 속살처럼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커버력도 은근히 있어가지고 그냥 파데프리로 쓰기 너무 좋고 그런 이런 커버력이 살짝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베트남 가지고 가서 진짜 여행 갔을 때 좀 귀찮으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선케어부터 베이스를 하고 다녔는데 진짜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크림을 계속 덧바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수정할 때 두드려주면은 선크림 덧바르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거 수정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안색이 엄청 맑아 보이지 않나요? 피부 속살이 뽀얀 것처럼 표현을 해줘요. 무기자차하다 보니까 약간 유분감을 잡아주는 편이라 번들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막 겉돌지도 않아요. 손에 찍히는 거나 밀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컨실러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가려주면은 완전 그 간단한 메이크업 끝이에요. 이게 또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패키지고 또 이렇게 슬림해가지고 가방이나 파우치에 엄청 잘 들어가거든요. 이런 디자인도 너무 섬세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약간 하이라이터로 써요. 베이스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뽀얗게 되고 싶은 부분만 이거를 올려주면은 양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 효과처럼도 쓰고 있어요. 그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10분 컷으로 할 수 있을걸요? 이 메이크업은? 남자친구랑 지금 정말 꽤 오래 만나고 있는데 첫 만남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옛날 옛적 얘기 같아가지고 좀 웃기긴 하네요. 소개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자만추. 그 예전에 그 유튜버 효진 언니랑 해쁨 언니랑 이렇게 부산에서 셋이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술 맥주 한잔 가볍게 하자 해가지고 2차로 맥주집에 갔었는데 거기 맥주집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왔으니까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려 줄을 서 있었는데 제 바로 뒤에 남자친구가 친구랑 같이 줄을 섰던 거죠. 줄 서 있는 저를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썹을 좀 어떻게 해볼게요. 이거 에스쁘아 이걸로. 그래서 줄 서 있는 저를 봤다곤 하는데 사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은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시선을 당연히 느끼거든요. 저는 좀 이상하게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은 끝까지 안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길을 주고 싶지 않은 이상한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지만 절대 보기는 싫다 해가지고 끝까지 저는 눈길 한 번을 안 주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마치 약간 경비견 같이 진짜 경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맥주를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이제 테이블에 와서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언니들이랑 있기도 했고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언니 중에 한 명이 그냥 뭐 번호를 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번호를 그냥 드리고 했었는데 제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중간이 9999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똑같은 숫자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받고 남자친구는 거절을 이런 식으로 하나?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진짜 맞는지. 언니들 중에 한 명이 그 번호를 주라는 뉘앙스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망설이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렇게 연락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다가 한 두세 번 만났었죠.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컬러그램 이거 저 진짜 잘했어요. 턱에 한번 그어주면은 이렇게 한 부분이 진짜 슬림하게 사진도 잘 나오고 이제 한 세 번째 만난 쯤인가? 이거 약간 국룰 아닌가요?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 고백을 안 하면은 어장이라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게도 한 세 번째 만남 때 고백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만나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또 거절을 했잖아요. 확신이 안 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냥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약간 거절 멘트를 쓰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저는 보통은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 저한테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한테 저도 관심이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제가 뭔가 확신이 안 서면은 절대 만나지 않거든요. 느낌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써줄게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토슈즈 핑크. 노베브는 진짜 지속력은 진짜 좋은데 뭔가 너무 잘 발리다 보니까 약간 뭉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살살살살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시기에서도 진짜 그 착한 모습과 그런 것 때문에 호감이 계속 있었지만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많은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그 남자친구가 머리를 내리고 왔었는데 한 번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까고 왔어요. 이렇게 무스 바른다고 하나?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약간 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약간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더 호감이 가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별거 없죠?
이상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그 사람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고 그 태도랑 그 말투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말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약간 능글능글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뭔가 제 앞에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귀여운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되게 까다로워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뭔가 쑥스러워서 고장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호감이 갔었고 뭔가 내 앞에서 조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반전 매력으로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이라인이랑 점까지 좀 해줬고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요즘에 투쿨포스쿨의 젤리 블러셔 255 로지거든요? 네, 이게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괜찮은 제품인데 그냥 보기에는 되게 약간 톤 다운된 로즈빛인데 볼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이거를 발그레하는 부분에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발랐을 때 예쁜 제품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컬러죠. 그 쿨톤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블러셔? 베트남 가가지고 이거 진짜 주구장창 발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고백을 받고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다시 만나자고 재고백을 했습니다. 약간 상여자처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신이 생겼을 때 제가 그냥 먼저 고백을 냅다 해버렸어요. 근데 고백한 것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냥 아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민망하니까 그냥 대충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이 글리머 컬러를 눈두덩이에 살짝 발라도 되게 예뻐. 그리고 볼에도 살짝만.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남자 중에서 헛에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욕을 습관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을 진짜 친구로도 두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몸에 약간 그런 허세적인 행동이 배어있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그건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싫어해요. 또 기깔난 조합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피그무브랑 3CE 신상립 컬러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가 진짜 예뻐요. 이거 일단 피그무브 있죠, 컬러. 약간 쫀득쫀득해가지고 발랐을 때 밀착이 엄청 잘 되고 이렇게 연하게 바르면 베이스처럼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만들 때 향을 진짜 되게 신중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화장품 향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달달한 향을 넣었어요. 근데 확실히 화장품의 그 향기는 호불호가 강하더라고요. 이거를 역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얘는 진짜 딱 그냥 마이구미 젤리 향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쫀쫀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색깔도 진짜 진하게 잘 발리고 얼굴이 딱 살아나는 느낌? 이렇게 해주고 이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백을 거절했을 때 그때는 진짜 사이가 끝이 난 줄 알았대요. 남자친구는 연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거절을 하고도 연락이 계속 되니까 좀 신기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여자들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진짜 싫으면은 시간도 안 내잖아요. 시간을 안 쓰잖아요, 아예. 시간을 쓴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시간을 썼고 이제 다시 제가 제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아 그리고 요즘에 저는 볼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볼살 있는 볼살 부분을 좀 더 밝혀볼게요. 진짜 어릴 때는 몰랐지. 볼살을 빼는 데면 급급했는데 지금 이렇게 볼살을 채우고 있습니다. 포토샵 할 때도 여기를 채운다니까요. 말도 안 돼, 진짜. 여러분, 볼살 지켜요. 알겠죠? 요거는 릴리바이레드 미스티 피그라는 건데 삼각존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 펜슬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존 채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삼각존을 채우고 안 채우고가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제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하기 위해서는 삼각존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그런 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눈이 훨씬 길어진답니다. 오늘은 패션이랑 머리까지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지글지글 고데기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CKI 고데기인데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축 처지신 분들은 머리를 저녁에 감고 한번 자보세요. 그러면 곱슬기 때문에 여기 볼륨이 이렇게 생긴답니다. 약간 그 지지는 냄새가 날 때 이런 머리 있죠? 요 머리를 이렇게 한번 찝어주고 약간은 90도로 꺾어주는 거예요. 해주면 여기 이렇게 볼륨이 생기는데 이게 그냥 볼륨이 아니고 되게 지글지글한 볼륨이어서 고정이 잘 돼요. 그리고 저는 귀 옆에 이쪽 머리도 많이 하거든요. 귀 바로 옆에 여기 안쪽 한쪽 차이가 좀 있죠? 좀 있어서 이쪽에도 조금 더 해줄까봐요. 볼륨감 자체가 달라요. 저는 미용실에서 완전 다닥다닥 넣어주는 그런 볼륨을 진짜 싫어하는데 요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도 볼륨 많이 넣으면 머리가 커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괜찮죠? 저한테 맨날 볼륨 좀 살려라고 말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요거는 그냥 요런 티예요, 티. 예쁘죠? 그냥 가을에 정말 잘 입어질 것 같은 그런 티셔츠고 카고 치마 바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블랙업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주머니 디테일이 있어서 뭔가 핏이 더 예쁘고 살짝 로우라이즈거든요? 그리고 가방은 요거를 메려고요. 너무 귀엽죠? 제가 사실 진짜 미니백 러버인데도 뭔가 이렇게 사무실 올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화장품들이나 카메라를 챙겨오니까 이렇게 가방이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썼던 이런 쿠션, 선쿠션 넣어주고 사용했던 립 두 개 이렇게 넣어주고 한 5년 넘게 쓰고 있는 지갑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튼튼해요, 여러분. 제가 바꾸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아서 못 바꾸는 지갑? 그리고 제가 진짜 지갑을 완전 바닥에 던지고 다니고 그러는데도 진짜 실오라기 하나 터지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튼튼한 지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입생로랑 카드 지갑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 빠져있는 향수거든요. 이게 디올 자도르 로르 그러니까 디올 자도르 라인에서 새롭게 나온 신향인데 디올 자도르는 조금 어른스러운 약간 중성적인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그 디올 자도르에다가 약간 달달함을 더 추가한 향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제 인생 향수가 될 것 같은 달달한 향이랑 그 디올 자도르의 그 느낌이 오묘하게 합쳐져가지고 조금 더 영하고 러블리한 느낌이 추가된 이 향도 진짜 오래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거를 이제 제품을 선물 받았지만 다 쓰고도 제 돈 주고 살 의향이 있는 그런 정도의 향이랄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한번 꼭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좀 술을 많이 먹었더니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원래 남녀가 소개팅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술 마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첫 만남에 술을 마셨거든요, 오빠랑. 그런데도 괜찮았습니다. 안 좋을 확률일 뿐이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술을 같이 이렇게 짠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술을 짠 할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큰 부분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이상형적인 조건 중에서 술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뭔가 그런 취향도 중요하고 특히 맛있는 음식 취향도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간단으로 아주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베이스가 너무 화사하고 예쁘다, 그쵸? 화대풀이인 거에 비해서.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같이 더 예뻐져요.